니콘 V2는 니콘의 프리미엄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. 내장 플래시를 가지고 있고요. 144만 화소의 뷰파인더와 92만 화소의 LCD를 가지고 있습니다. 돌출된 그립을 가지고 있고, 모드 다이얼, 그다음에 다이얼, 멀티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투 다이얼의 카메라이고요. 펑션 버튼이 있고, 그 외에 대부분의 조작은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서 사진 관련 설정, 재생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. 이곳을 통해서 카메라에 관련된 주요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. 전원 버튼은 이 레버가 전원 버튼의 역할을 하고요. 노출 고정, 플래시 광량 조절,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등이 있습니다. 동영상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메뉴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동영상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. 수동 모드와 관련된 조작은 렌즈에는 따로 없고요. 메뉴에 들어가시면 수동을 누르고 OK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조작은 카메라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렌즈에는 별도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줌링만 있습니다.